그 517쪽의 내용이죠. 선천도지 좌로 선천해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34쪽에 있는 도표 9번입니다. 복희시 선천 64계도를 표현하는 건데요. 그 좌로 지, 그 다음에 뭐예요? 지, 그 다음, 아, 복, 지뢰 복, 그 다음에 살레이, 그 다음에 수화 기재, 풍악 가인, 내택 귀매, 택천 쾌, 그 다음에 중천 건의 8개요. 이거 뭔 소린지 느껴지나요? 자, 우리가 선천팔계도는 요 모양이죠. 그럼 거기 왼쪽으로부터 오니까 일간천이죠. 그럼 아니 일간천이 나라. 이거 일간천 이태태 삼리와 사진인데 왼쪽부터라고 하니까 지뢰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왼쪽부터는 지뢰복이죠.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뇌께에서 시작은 맨 끝에가 되니까 일간천 이태태 팔곤지로 끝나죠. 그죠? 여기에 맨 왼쪽이 지뢰복에서 여기 시작하죠. 그렇죠? 지뢰복에서 시작해야 돼. 지뢰복에서 그다음에 어디서 뭐까지 끝나냐면은 자, 일간천부터 이태태니까 맨 위는 천뢰 무망계가 되겠죠. 이 사이에 몇 개가? 8개가 들어가죠. 6개, 2개. 무슨 소리냐면 자, 순서는 원래 지금 여기서부터 그래 여기까지 끝나는데 여기서 그래 마지막에 중천 거는 어디쯤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죠? 일정팔의 법칙에 의해서 자 일정팔의 법칙에 의해서 자 진이 하나 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느냐면은 진 그러면 자 일건천 그죠? 그다음에 이태태 그다음에 삼리화 그다음에 사질래 그다음에 오손풍 그다음에 육감수 아이 저런. 육감수, 그 다음에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진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진 끝나면 맨 끝에 있는 것이 뇌화, 아니, 내가 보자. 지화 명의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어디로 갔냐. 돌아가는데, 자, 2궤로 하니까 맨 끝에 여기서는 살뢰 2궤로 시작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자, 맨 먼저 지뢰 복해서, 그 다음에 살뢰 2궤까지 하고, 뇌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화로 나오죠? 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뽑으면 그래서 그다음 밑에가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작되는 게 왼쪽으로부터 기재가 수화 기재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풍화 가인께 놔두고 그다음에 내택 귀매 그죠? 내택 귀매 그다음에 불궤가 끝나고 나면 연목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택 귀매궤로 두고 그다음에 건궤가 시작되는데 건궤로 해서 이제 건궤의 뭘로 하냐 택천궤 중천건에 8개가 번갈아 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의 왼쪽에 있는 것이 그죠?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번갈아 들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본다 그러면 오른쪽은 뭐부터 시작하면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죠. 그래서 천풍구로 해서 그죠?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자 천풍구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의 오선풍에서 지풍승까지 그죠? 지풍승까지 쭉될 겁니다. 그래서 천풍구가 있고 바람은 그다음에 태풍대과 그다음에 지금 이게 뭐냐면은 호궤로 해서 자 위로 보면은 그 곤궤, 간궤, 그다음에 감궤, 그다음에 풍궤 이런 순으로 쭉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미제 그 밑에는 물궤가 되죠. 불궤가 다 되면은 그러니까 바람궤가 다 되면은 그다음에 감궤가 나올 것이고 감궤 다 되면 그다음에 간궤로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인데 그게 자 37쪽에 있는 그 아니 34쪽에 있는 그림하고 비교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그 밖에서 마지막에 이제 곤이 번갈아 드니 이는 곧 오른쪽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주 볼 때니까 어떻게 돼요? 음이 되는 거죠. 음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천풍구, 그다음에 태풍대과, 그다음에 화수미제, 풍산점에 네 괘를 취했고, 그다음에 왼쪽에서는 살래이께, 기재께, 귀맺께, 쾌께. 무슨 소리냐면은 자, 다시 그 아까 이 작은 책자 61쪽으로 보자면은 아까 대과께 이후부터는 도대체 순서도 없고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요거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거기 그맨 밑에 보면 대과, 그다음에 구, 그다음에 뭐예요? 대과께, 구께, 그다음에 점께, 풍산점, 그다음에 살레이, 기재께, 귀맺께, 그다음에 미제께 이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쾌께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있는 그 뒤에 나오는 몇 개? 여덟 개인가요, 그게? 여덟 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쾌까지 여덟 개요. 지금 여덟 개를 선천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여덟 개가 이렇게 번갈아 들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번갈아 들면서, 오른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음인 쪽에서는 천풍구, 태풍, 대과, 미제, 점괘. 네 개가 지금 요 뒤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왼쪽 양에는 보면은 살래 이께 기재께 미어 뭐야 기재께 귀맺께 쾌께 그러니까 선천에서 양쪽과 그다음에 음쪽 그죠? 오른쪽과 왼쪽에서 각각 뭐냐 네 개를 취해서 각각 그 반을 들어서 나머지를 아울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서없이 둔 것이 아니라 선천의 도를 보면은 이러한 이치가 있더라라고 한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그림 항상 그래서 그려놓고 그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1.8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갖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야 한눈에 팍팍 들어오지. 처음에 그래서 주역 이 괘상 잘 이해 못하면은 계속 헤맵니다. 그러니까 괘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렇게 전제가 되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름지기 취한 바가 능히 섞이지 않음이 없으나 그러나 이것이 그래서 섞였다 그래서 잡괘가 되었고 호체 또한 그 자장 잘 섞인 것이라 해서 이제 두루두루 육자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겁니다. 육자하고 부목괘까지 다 들어가 있죠. 상경의 30괘는 다시 말 여기서 상경의 30이라는 것은 잡괘전을 가지고 지금 이거 우리 표현하는 겁니다. 잡괘전 상전 그래서 이제 상경의 30괘는 그래서 경이라는 말을 갖다 안 붙였죠. 어쨌든 잡괘전의 상 30괘는 종지 곤 곤으로서 그쳤으니 그죠? 곤으로서 끝났으니 바로 유엄 강야라. 그러면은 택수 곤이다. 그러면은 밑에가 물괘가 되고 위에가 연목괘가 되니까 바로 뭐예요? 음이 양을 가렸죠. 음이 양을 가렸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유가 강을 가림이라 가린 것이고 유가 강을 가렸으니까 참 곤하죠. 음이 양을 가렸으니까 그다음에 하괘 하경인데 이제 잡괘전이니까 하 30괘는 종지 쾌니 그러면 밑에가 쾌괘로서 끝났죠. 쾌괘로서 끝났으니 바로 태청 쾌괘는 바로 밑으로 양 다섯 개가 남은 하나를 결단하는 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유를 그래서 강이 유를 결단함이라. 자, 유엄 강은 유가 강을 가렸다라고 하는 바로 택수 곤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곤하니까 군자 부실 기 소형하고 그래서 군자가 불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통한 바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형통한 바를 잃지 않았다면 가운데서 그저 중이 바로 강으로서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바를 잃지 않았고 강결유는 그 다음에 강이 유를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택천쾌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니까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군자도 장하고 소인도 우야라. 이제 소인의 도는 자기들이 완전히 이렇게 멸실될까봐 소인들은 지금 근심 걱정한다라고 해서 소인도는 우야라.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연즉, 그렇다면은, 천지간에 강유매매 상잡지한데, 강과 유가 매 것마다, 그죠? 막 서로 간에 그 항상 섞여서 이르는데, 약 군자의 강이요. 만약에 군자가 강이 되고, 소인지 위 유면 소인이 유가 된다면은
결불가사찹야케니라. 그러면은 결단하더라도 그죠? 하여금 서로가 결단하더라도 결단하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결단하더라도 가히 서로 간에 섞이지는 못하느니라. 그래서 섞이게 하는 것은 그 불가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서로 섞이게 하는 것은 불가하니라. 잡계 전에 끝에 지 분별 군자 소인지 도 언지하니 군자와 소인의 도를 분별하는 것으로서 말했으니 그죠? 특별히 군자도 소인의 도를 분별하는 것으로 말했으니 성인이 이때 성인이다 그러면 공자를 말씀하는 거죠. 성인이 찬 화육 그 다음에 부세 변지의 미의니라. 그러면은 공자께서 이 속에 뭘 담아두셨느냐? 화육, 그죠? 그 다음에 그 변화시켜서 달, 그죠? 교화시켜서 기르고, 그 다음에 부세, 그러면 세상을 붙들어주는, 그죠? 세상에 붙들어주는, 그죠? 변하는 세상, 세상의 그 변함이 잘 변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그러한 뜻을, 그래서 그 찬양한 것이, 그런 것을 찬미한 것이 바로 은미하니라. 그러니까 공자가 잡계전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소인의 도는 근심이라 표현하고 군자의 도는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저 잘 세상을 화육시켜서, 그저 화육시켜서, 그 다음에 잘 붙들어가지고 잘 변화할 수 있도록 그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붙드신 뜻이 그저 은미하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역이라라고 하는, 아, 그러니까 이 특히 잡계전에 대해서 시어 건하여, 건에서 시작하여 종어 쾌하니, 바로 태청 쾌교로서 끝났으니, 호갈, 혹자가 말하기를 결지 이름이, 그러면은 한 음을 결단함이, 한 음을 쾌의 한 음이, 이렇게 여기서 태청 쾌교의 한 음이 결진즉, 결단하여서 다 했다면은 뭐가 돼요? 다시? 건으로 돌아가죠. 여기 하나가 음 하나가 다 해서 많이 결단했다. 그러면 이제 양으로 다 들어가서 다시 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는 거죠. 양이 된다라고 했으니 바로 이 황극경세로 고지면 바로 소광절이 쓴 황극경세로서 자 이걸 살펴본다면 고찰한다면입니다. 황극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서경 뭐에 홍범 구주에서 앞에서 봤었죠. 저 중앙 가운데를 황극이라 그래서 임금자리라라고 표현을 했고 가운데 바로 임금자리로서 천하를 세상을 경륜한다라고 하는 황극경세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 황극경세로서 보건대 건사회지 종이요. 건은 뭐예요? 사회에서 마치고 제가 여기 끝까지를 안 해뒀구나. 사회에서 마치고, 사회에서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갑을병정 무위경신님께라고 해서 사회. 우리가 그 자축인묘 진사 오미, 진사? 사가 여기쯤이죠. 사, 오, 미가 되는데, 이 건괘, 이거는 저 황극경세를 조금 보면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 사회에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건괘로 표현하자면은 그 음력 뭐예요? 4월이 되겠죠. 건월. 건월을 4월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되니까 사회의 마침이자 그다음에 요순 옹이지 세하라. 그러니까 요순을 뭐라고도 표현하면 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서경에서 요인금과 순인금을 찬미한 그 말씀에서 따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순시대를 옹이지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두루두루 천하가 화옹하고, 그 다음에 두루두루 밝아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옹이지 세상이라. 그 다음에 12만 9800년이 어찌 항상, 12만 890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밑에 내용으로 본다면은, 자, 맨 처음에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먼저 보시면은, 맨 앞에 뭐 원회, 운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1년 12달 360일에 그 다음에 12대가 있는 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지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1년을 가지고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회라고 하는 것은 자 1년을 이게 한참 늘리면은 요거 늘리면은 숫자가 그죠? 이거를 그몇년 단위로 표현하냐? 그 원을 1원이라라고 하면은 1원이 기본적으로 그 30년이 되고 1 그죠? 1세. 1세라고 하는 것이 30년이 되고 이게 지금 1원 개념이 된대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원지회 그래서 회는 바로 1년 12달. 그다음에 운 그러면은 12달에 30일이 되니까 360인데 거기 360 맞죠? 360. 그다음에 12대가 되니까 360 곱하기 12세에서 그 원의 세라고 하면 4320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4320년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1세 그러면 우리가 30년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1세는 기본적으로 30년. 그다음에 일운이라 그러면은 일운, 일세운 거기 세 여기 표현되나 세운. 그다음에 일운 그러면은 30년에다가 그러니까 한달 개념이니까 그죠? 곱하기 12달 해가지고 얼마가 되냐면 360년 이렇게 표현되죠. 360년이 되고 그 360에다가 그다음에 그한달 30일 그러면은 그것이 1회가 되는데 한달 303, 한달 30일이 되고 30년 그다음에 1회는 360에다가 곱하기 한달 12달이니까 아, 30일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368, 00, 368, 10, 18,000이, 1800년이 되나요? 1800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원이라 그러면 거기다가 1년 12대, 하루 12대가 되니까, 1원 그러면은, 원회 운세에서 1원 그러면은, 10800년에다가 1800년에다 곱하기 12 그러면은 12만 얼마가 되나? 12만 9600년인가 되나요? 12만 9600년 뭐 요렇게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그 아까 이 지구의 역사를 가지고 계산하는 환급 그 방식인데 그래서 원의 운세 방식으로 해서 표현하고 그걸 가지고 바로 그 세상이 12만 9600년이라라고 하는 거. 그죠? 1원이라라고 하는. 1원이라고 하는 12만 9천 바로 600년이 어찌 항상 태교로부터 건기에까지 12만 9600년이 안 어찌 안자 안 특상 어찌 항상 저 태교로부터 건기에까지 그다음에 소치하면 만나는 바가 되죠. 요순의 세상을 만나게리요, 만나겠는가? 자, 요순의 세상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호라 이면불리하고 항상 사람을 쓰는데 어떻게 된다? 어진 일을 임명하고 그 사람에 맡겼으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그다음에 거사무리하며 사특한 것들을 다 사특한 이들이죠. 사특한 이들을 다 버리고, 아이고, 내가 저 괜히 잘못 버렸나 하면서 일단 사특한 걸 버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며, 그 다음에 의모물성,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의모라는 거 의심나는 계책을, 그죠? 의심나는 계책이 무슨 일을 도모했는데, 아이 좀 미적지근하면 약간 좀 미심쩍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요세 가지인데, 요 내용이 바로 우서 대우모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기라고 하는 신하가 우에게 원래는 이근 순임금의 신하였는데 우가 섭정이가 되고 왕이 되면서 이제 신하로서 가난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말이야 사람들 임명하를 하는데 현자를 썼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의심하지 말고 그다음에 저 사특한이라고 해서 헛된 일을 벌였다. 그거 내가 혹시 잘못 벌였나 그 의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계책을 동반했는데 의심나는 계책은 절대로 그걸 실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루지 않는 것이 즉 차소위 쾌지결여라. 이것이 쾌의 결단함이지 자연스럽게 황극경사에서 요 시제는 요순 시대가 되니까 아 때가 되면 요순 시대가 돌아와. 안 돌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것처럼 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데 그럼 요순 시대와 같이 참 행복하게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어때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굉장히 가중돼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정말 살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결혼도 못해요. 결혼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낳고, 그렇죠? 결국 요새는 결혼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애 낳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막 부유계층들 아니면은 거의 언감생심할 정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쾌께의 그러한 결단함, 다시 말해서 소인배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수록 누가 더 판치느냐? 소인배들이 더욱더 판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지 읍천하자. 그래서 후세에, 그 다음에 다다를 리자입니다. 자, 읍이 아니라 물수자의 위자는요, 다다를 리가 되죠. 후세에 천하에 다다르는 자, 천하에 임하는 자, 역, 법, 순이 이은이라, 요순, 다, 또한 요순을, 그죠? 요순을 법할 뿐이니라, 요순을 바로 본받을 뿐이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절대로 굴러가서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정자가 되어서 옛날 성인의 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바로 화평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준 내용입니다. 그 소강절의 황극경서는 그냥 저기 뭐야,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뭐, 볼 경우가 있는데요. 그 관물, 황극경서의 관물 네 편이 되고, 온전하게 이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후대 이제 다른 학자들에게 뭐 주석 달고 이리저리 고쳐놓은 내용이 전해지는데요. 거기 보면 일은 나오죠. 일은 바로 경천의 원이고, 우리가 일월성신을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일은 해라고 하는 것은 황극경서를 볼 때는 하늘을 별이하는 원이 되고, 월은 경천, 하늘을 별이하는 회가 되고, 성은 경천의 운이 되고, 신이라, 일월성신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경천의 원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경천의 원이라 라고 한 것만 참조하시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 걸렸나요? 시간이? 주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몇 개의 문헌들을 봤습니다. 특히 홍범 구주의 내용은 두루두루 쓰이는 내용이니까요. 나오는 그 구주의 그 이치들은 쭉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가 있었더라? 우리가 천도경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글, 그죠? 한 훈민정음 창제 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황제 음부경 공부했었죠. 음부경도 있었고, 중요한 그 주역과 관련된 문건들은 여기다 다 두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본인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그리고 한글이 아닌 한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이 정확한 뜻들이 들어올 겁니다. 한글로만 갖고 이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괴상을 옆에 두고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요걸